유동규가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진짜 코미디인데. 아니, 저 김용은 그때 뭐, 그 뇌물을 바치고 할 그럴 대상 아니에요? 힘이 없었어요? 뭐야? 완전 180도 다른 증언이잖아요? 그 전에. 아니, 그거 어디 갔어? 그거 뭐야? 그 마이 안에다가 그 막 박스 넣어가지고 막 한 거. 아니, 그거 어디 갔어? 위례. 아, 위례, 위례. 위례 때. 아, 죄송합니다. 네, 위례 때. 네. 그런데 위례 때 그게 그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럴 만한 사람이 돼? 1년 만에? 왜 이러는 거예요? 지가 말을 하다 꼬인 거예요. 이게 지가 그런... 했다는 거, 지가 한 행동들을 이렇게 부풀려 얘기하다가 말이 꼬여버린 거야. 이게 그냥 거짓말의 약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 네. 거짓말이든 꼬여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동규가 뭔가 그 이제 처음에 유동규한테 지금 그 가야 되는 사실 혐의가 뇌물이거든요. 네. 아,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동규한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은 10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봐주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 법리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사실 유동규를 처벌을 못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특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유동규를 처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유동규는 검사하고 지금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지 죄를 줄이려고 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이쪽 그 김용과 그 정진상한테 했던 이야기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러면 위증 문제도 갈 수 있고 자기가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나는 태세 전환을 했다.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가다가 특검까지 들어가 버릴 것 같은데 검사 손을 넘어갈 것 같은데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가 검사가 봐준다고 했던 거는 다 물 건너가는 거고. 그러네. 그거 아니고는 저렇게 완전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구속까지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완전 검사하고 헤어질 결심을 했는 거야, 이거.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이 말이 또 어느 정도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김용한테 뇌물을 줬을 때 그 동기가, 뇌물을 준 동기가 김용이 그 이재명과 그 정말 운명 공동체고 이재명의 정책 결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애초에 공사 설립을 할 때 이 김용이 유동규를 갖다 꽂아넣게끔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요걸로 돈을 뜯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처음에 돈 뜯어갔던 걸 기억해 보세요. 그 자기가 진술했던 게 뭐냐면 야 내가 사장 될 거야. 나 사장 되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돈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럼 사장이 어떻게 돼? 아, 나 김용하고 정진상하고 도원결의했어. 김용 정진상이 이재명의 최측근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장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내가 형님이라고만 얘기하게끔 해줘도 그건 영광이었어. 이런 얘기를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공사 설립을 위해서 로비한 대상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오, 그러면 그러네.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라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지. 그러면 뇌물을 안 줬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을 다 안 주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뇌물을 그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갑자기 그 흐름을 틀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빌려준 거, 빌려받고 이런 채무 관계라고 다 얘기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바꿨다고 봐야 되는 게 그 전략 바꾼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전략 자체를 김용규는, 유동규는 바꾸고 있다. 김용과 정진상을 끌어들였던 것을 그쪽으로 가봐야 나중에 자기한테 그 돌아올 혜택이 없다라고 지금 보는 아하.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정면으로 검찰을 박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 들이받은 거예요, 지금. 검찰은. 진짜로 성이 무너지고 있네요, 조금씩.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대장동은 완전히 끝났어요. 오. 대장동으로는 그 어떤 기소도 못 합니다. 지금 이 검찰들은 오히려 대장동에서는 박영수를 살리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박영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대장동으로 지금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검사들도 판단이 끝나서 내가 살려면 박영수라도 살려야 우리 형님이 나중에 나를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맞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버림패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로 그렇죠. 넘어갔구나. 그래서 이화영을 잡으려고 한 건데. 아, 그림이 다 나오네요. 예. 아. 지금 박영수 기소문 저쪽으로 간 것은 처음부터 박영수는 기소할 생각이 없었어요. 맞아요. 기소를 해봐야 되지도 않는 기소를 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네. 박영수 문제는 그 지금 뭐 우리은행 문제 가지고 거기서 돈 빌려줄 것도 컨소시엄 만들어가 들어오는 걸로 했던 거 그 이야기인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맞아요. 박영수 자체가 그 그런 돈을 빌려주고 하는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이사회 의장이고 이사회라고 하더라도 이사회는 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인데 은행에서 직접 돈 빌리는데 영향을 미쳐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네. 그거를 그 검사들도 너무 잘 아는데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가서 깨져라고 깨질 걸 알고 깨질 거를 미리 알고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했다기보다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무죄 줄 결심. 그렇게 무죄 줄 결심. 차를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까지 인사사고를 했는데 그 인사사고는 덮어주고 음주 뭐 그 알코올 뭐 해가 면허 취소 정도 되도록 해주는 그런 정도로 끝내라고 시도하는 거 아닌가라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성공 못하는 거고요. 네. 지금. 그 특검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어쨌든 네. 특검이 지금 패스트 트랙을 탔으니까 특검에 가면은 그동안에 수사가 안 했던 내용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50억 글럽은 그걸로 가지 않으면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맞아요. 검사 손을 떠나게 해야지 이것들을. 아, 그 생각을 전 못하고 있었어요. 유동규가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검사들이 보호해줄 때만 자기가 안전한 건데 검사 손을 떠나면 본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그 뭐 이 미묘한 그런 파장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보고 아직까지 결론은 좀 내리기 섣부릅니다만 정말 현명한 그런 대응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유동규가 이제 어차피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단지 유동규의 말을 바꿔서 대장동을 무력화시키는 데 끝나지 말고 차라리 진짜 정말 양심선언을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쟤네들이 완전히 그 뭐 그때 가서 유동규를 갖다 막 공격해가지고 나쁜 놈 만들어도 그 내가 지금 그런 압박 속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버리면. 그러네요. 그러면, 예, 검찰들은 진짜, 완전히 그냥 4분의 1 될 수 있는. 거기가 와르르 무너지겠네요. 그런데 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검찰이 이제 수사팀이 지금 두 번째 수사팀이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수사팀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 두 번째 수사팀인데, 맨 처음에 수사팀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거 이재명을 죽이려고 이제 오다가 떨어졌지만 들어가 보니까 이재명하고는 관계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 수사팀들은 이재명 쪽으로 안 가고 그러면 이재명도 안 가고 자기들 선배인 박영수도 살고 50억 클럽까지 살리고 같이 살리고 그래서 저거를 유야무야로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2차 수사팀한테 오다가 내려간 거야. 어떻게든 만들어. 아하. 이재명을 그렇죠. 만들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까지 이제 확대가 돼버리는. 한동훈이 그거에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팀은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검찰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조인트 깔고 오다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 한 거야. 근데 그걸 못 만들었어. 그러면 윤석열은 한동훈을 신뢰할까요? 그래서 한동훈이 요즘에 그렇게 자기 살 길 찾느라고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쪽으로 보면 이렇게 따지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 사단이 대단했네요. 지금 버텨낸 거잖아요. 지금 이것들을 다. 그냥 부정부패하면은 패가 망신할 줄 알아라고 이재명 대표가 엄격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진짜 대단. 그래서 진짜 정진상 같은 경우 보시면요. 아파트 분양 하나 받으려고 13번 떨어집니다. 아니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러세요 진짜 이런 걸 아니 이게 미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는 미담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이 검찰이 지금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제 그쪽 선을 못 넘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 흐름을 이제 어떤 그 단편 스파트로 어떤 사안을 보게 되면은 이런 판단이 금방 안 서는데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우리 여론조사도 어떤 시점에 들쑥날쑥할 때만 보면은 그 왜곡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약간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흐름이 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지금 누구죠? 이재명 후보한테 그 무슨 쌍방울? 예. 네. 쌍방울 회장이 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할 때.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저 여러분들 금방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변호사가 이재명의 변호사한테 네. 돈을 줬다. 그런데 네. 그 변호사는 윤석열 사람의 같은 그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어. 그런데 네. 거기 물어보면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가다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증거 자료도 없는 대북 송금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대북 송금은 사실은 북한에서 가가지고 물어보지 않으면 그게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북한이 그걸 뭐, 와서 압수수색 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믿을 만한 소식통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검찰 전부 다 뭐가지 내놔야 됩니다. 사실 김성태는 대북에, 그러니까 북에 돈을 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800만 불이라고 지금 나오는 금액이 예. 그 기록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북한에 돈을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 그 만약에 진짜 돈을 줬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 정도 큰 돈이면. 아니 미국에도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은 뭐 우리가 돈 주는 거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 신고를 다 받고 만약에 신고 안 하고 그냥 줬다 하면 국정원에서 먼저 사실은 수사감입니다 이게. 예. 그렇지 이게 일단 준다면 해외계좌로 줘야 될 거잖아요. 국민은행을 통해서 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농협이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계좌를 다 미국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서 돈이 들어가면은 그거 갖고 너희들 왜 이상한 거래하니? 그러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 북한으로 들어오는 걸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그 태영호 같은 애가 했던 짓이 뭐냐면 그런 거래들을 묘하게 이렇게 바꿔갖고 밀수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얹어 들어가게 하는 짓을 태영호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제일 잘 알아. 이게 북에 들어간 돈이 사실 김성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주장이야 하면 이건 그냥 비자금인데. 마치 북한에 투자된 것처럼 속여서 이건 제대로 공시조차 안 한 거래요. 근데 속여. 그래서 소문을 나게 해. 그러면 북한의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것처럼 증권시장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잖아. 주가 조작용으로 썼던 카드였다는 거야. 그걸 다 알고 들어갔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이런 것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국정원이나 미국이 모르게 전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갈까요? 더군다나 김성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을 만한 정보 통해 얘기하면 실제 쌍방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지 사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김성태가 들어간 거래. 근데 쌍방울의 진짜 주인은 검찰과 너무 이렇게 가족이어서 들어갈 리가 없대요. 자, 요 정도까지의 첩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정말 조작된 그런 수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그 이화영 부지사 네. 그 문제도 지금 그 사람이 그 가족이 그 부인이 쓴 그 친필 네. 그 편지 같은 걸 보면 그게 사실이면은 자기한테 검찰이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래도 그 재선입니까 초선입니까 그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저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없는 말을 만들었다가 자기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가서 고생하고 지금 나오 있는 중인데 만약에 그런 그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했다 하면 그 살아서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저런 이야기를 할 택이 없어요. 그 부인이 쓴 편지 내용 속에 그게 절절히 묻어나고 있어.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검찰이 검사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아 17대 초선이랍니다. 초선으로 끝났네요. 딥블루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이고 하기 때문에 대북 송금 이런 걸로 무리한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장본인입니다. 본인도. 그때 당시에 박지원만 고생했던 게 아니에요. 그 예고를 좀 해드릴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바로 그 론스타. 론스타. 네. 네. 이 론스타의 그 결정문. 아직까지 그렇지. 그 법무부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결정문. 근데 그것이 그 모든 그 가려져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을 확보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더 탐사와 합동으로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그 잡으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일정이 조금 늦어지면은 그 다음 주 정도에 더 탐사에서 안홍구 청장님 가셔서 저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일단 안홍구 청장님이 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안홍구 청장님이 가셔서 이 방송을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이 방송을 계기로 우리 시사 쑥덕쑥덕님께서 열심히 이제 주장을 하셨던 일종의 시민운동 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홍구 청장님과 함께 소송하는 소송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송비를 같이 모아서 그래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한번 진행을 시켜보자는 거잖아요. 그 이제 우리 그냥 단순히 돈만 내고 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 돈을 소송을 해서 돈을 안 내주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익 신고를 해놨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공익 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이 소송을 이기고 만약에 그 공익 신고가 우리로 인해 가지고 돈을 안 내줄 수 있다. 그러다면 그 공익 신고 보상금이 나오면은 그것도 같이 쉐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일종의 펀드처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다 돈을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소송에서 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돈은 돌려드리기는 어렵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펀드에 집어넣었던 돈들을 돌려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보상금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 보상금으로 이자까지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예,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돈 벌 생각으로 들어오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익소송 한 번도 못하고 론스타한테 돈 뜯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쪽도 네. 안 쓰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잘하면요. 론스타한테서 6조를 뜯어낼 수 있습니다. 6조 이상 벌어갔으니까 네. 그걸 돌려내라고 하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을 줘야 되는 돈이 일단 3천억하고 3천억이요. 한 4천억이 또 국세청에서 세금 때문에 네. 대리해서 그게 한 7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안 내줘도 성공이죠. 우리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 아닙니까? 그럼 7천억을 우리가 못 나가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이라고 배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꽤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돈이 보상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진짜 새로운 시민운동의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시민 소송단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다스 사는 운동을 하면서 모았던 플랜 다스의 네. 예를 제가 해봤잖아요. 하면서 이제 돈을 다 모았다가 다 돌려줬잖아요. 다 이제 어떤 사람의 방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못 사고 돌려주게 됐는데 그런 걸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돈을 내실 때 그 생각하는 바가 진짜 정말 저는 감동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그 진짜 돈을 거기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이런 일을 해가지고 했다는 데 대한 그 자부심. 내가 이걸 이런 일로 이런 일들을 내가 참여했고 내 이 국가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예. 우리 집회에 참여할 때 그 뿌듯함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고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촛불 집회 참여를 못 했는데 우리 자식 이름이라도 이걸 해 가지고 자녀들이 예. 나중에 기억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런 생각까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제 아들 이름으로 한번 넣어 보려고요. 이번에 예. 펀드가 되면. 그래서 한 1인당 10만 원씩만 모아도 꽤 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씩 못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금액들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더라도 한번 집어넣어서 좀 한번 해 보자. 시사 숙덕숙성님께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주셨거든요. 좋다,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한번 펀드에 집어넣어서 이 론스타 소송만큼은 좀 우리가 해볼 만큼 다 해보자. 팔을 잘짜야 되겠네. 이거 기자회견 했을 때 빵 터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더 탐사가 붙어주기로 했으니까 더 탐사와 주력으로는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매주 민생경제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흥구 TV에서 아까 지금 우리 검찰들의 이런 우리 도둑놈 도둑놈 하는데 사실 검찰이 최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닙니까? 이번 보셨잖아요. 세금 도둑질에는 검찰만한 놈이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정말 검찰이 저런 짓을 할까라고 사람들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찰이 그동안에 도둑질 한 거 그런 거를 우리 안흥구 김성수 그 도둑잡기라는 안흥구 TV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쪽을 앞으로 우리가 좀 할 텐데 여러분 거기도 김성수 TV와 같이 좀 많이 와서 구독 하고 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지금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구독부터 좀 눌러주시고요. 링크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 피디님.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잠깐 이제 휴가 때문에 살짝 그 금요일 날 그 일타 강사 시간이 좀 연기가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수요일 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8월서부터는 수요일 날을 검찰 도둑잡기 아예 특화시켜서 검찰이 여태껏 도둑질한 것들을 갖다 전부 다 그 특집을 할 겁니다. 여기에 온갖 초대 손님들 다 한번 투자를 해볼 거거든요. 특히 검찰의 도둑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을 계속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각 코너가 다 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이제 정치와 시사 이슈에 있어서의 도둑들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검찰 도둑들 잡기. 일요일 저 금요일 날은 일타 강사. 이런 식으로 안홍구 TV도 더욱 더 성장합니다. 5시 반 시간대에 안홍구 TV 하고요. 김성수 TV는 12시를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까 12시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성수 TV 12시 월화 목금 합니다. 예. 이왕이면 12시에는 김성수 TV를 꼭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장님 그 앞으로 각오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청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 론스타 소송을. 론스타 소송은 정말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오늘 제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PD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론스타를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게 어떤 그 론스타가 어디가 문제였고 뭐가 문제인지를 처음부터 좀 다시 좀 편안하게 한번 설명하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 론스타 문제가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 리마인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안청장님께 힘을 좀 보태주시고요. 저희가 아마 그 작업 자체는 이름이 플란다스에게 이름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국민소송단을 갖다 하게 된다면. 그러면서 더탐사와 플란다스에게가 함께 하는데 저희 김성수 TV 비롯해서 여기 구봉기 TV 이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소송단을 갖다가 저 이름을 갖다 연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해 보시죠. 네. 그래서 론스타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독수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사람 예, 여러 사람 갈 수 있죠. 전광우, 한독수 이런 인간들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입니다. 기재부 모피아들. 지금 현재 뭐 법무부도 그렇고요. 네. 추경호도 론스타에 관련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안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큰 소리만 치고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와. 엄청납니다. 정부가 안 나서면 아까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한다며요. 맞아요. 저희는 정확하게 그 공식적으로 계좌서부터 그 공식적 계좌 이름 딱 넣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투명하게 모든 것 다 공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플란다스 개도 지금 끝까지 지금 다 하나하나 다 찾아 거의 지금 다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온 돈에서 아직까지 안 받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까지도 계속 찾아서 보내드리고 그 진짜 힘들거든요. 나머지 한 명까지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김성수 TV 오늘 마무리합니다. 눈앞에서 좋아요가 3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민생경제는 항상 이렇게 3천 명 정도의 동접을 유지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민생경제 여러분들 사랑 속에서 더욱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